축구에 관한 많은 얘기를 볼리TV 구독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볼리TV 많은 구독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리TV 서영욱입니다. 유럽축구연맹이 어제 55개국 축구협회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올 시즌 마무리 그리고 다음 시즌 준비에 관한 논의를 마쳤는데요. 코로나19가 여전히 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다짐 역시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이 된 거죠.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한 유럽축구계입니다. UEFA가 재천명한 대원칙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리그 중단이나 취소는 최소화하겠다. 즉 2019-20 시즌을 어떻게든 마무리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한 것이죠. 둘째, 다음 시즌 유럽클럽 대항전,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각 나라별 출전권 배정은 오로지 올 시즌 성적에 기반하겠다. 한동안 UEFA가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UEFA 개수에 따라서 챔스 출전권을 배분할 거라는 루머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선을 확실하게 그은 거죠. 2019-20 시즌 성적에 기반한 티켓 분배, 이것만이 유일한 원칙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티켓 배분의 방식은, 그러니까 리그 성적을 결정하는 방식은 각 리그에서 알아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이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단 시점의 순위를 그대로 결정할 것인지, 늦더라도 리그 일정을 다 진행을 해서 순위를 확정할 것인지, 아니면 나름의 플레이오프를 도입을 해서 단기전을 통해 정할 것인지 뭐 알아서 하라는 거죠. 이것은 만에 하나 리그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원칙입니다. 현지에서는 리그 재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중단 시점의 순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해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 수가 또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경기당 평균 승점을 통해서 순위를 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이걸 적용하면 1, 2, 3, 4, 5위는 변함이 없고요. 6위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 덜 치른 7위 셰필드하고 순위가 바뀌게 되고, 8위 토트넘도 한 경기 덜 치른 9위 아스날보다 평균 승점이 낮기 때문에 순위가 바뀝니다. 토트넘 9위가 되는 거죠. 뭐 8위든 9위든 유럽대회 못 나가는 건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스페인 축구협회는 자신들이 제안했던 최근 5년간의 UEFA 개수 적용에 미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 현재 순위 기준으로 다음 시즌 챔스 진출권을 놓치게 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침수에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틀레티코의 최근 5년간 UEFA 개수 적용 순위가 유럽 전체에서 2위거든요. 스페인만 놓고 보면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세비야, 이렇게 네 팀이 챔피언스리그 티켓 획득 순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하지만 이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대신에 현재 순위 4위인 레알 소시에다드가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게 됩니다. 올 시즌 라리가는 3위 세비야가 47점이고요. 4, 5, 6위가 레알 소시에다드, 헤타페, 아틀레티코, 승점 1점 차로 지금 늘어서 있습니다. 7위 발렌시아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승점이 3점 차이기 때문에 챔스 티켓 아직까지는 가시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스페인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UEFA 개수 도입을 제안을 한 것은 어떤 특정 팀을 배려한다고 하기보다는 현재 리그 순위가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리그 일정이 무려 11경기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공평하지 않거든요. 지금 순위로 중단을 하게 되면 누구는 강팀하고 더 많이 붙었고 누구는 뭐 약팀하고만 붙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어떤 일정의 어떤 그 차별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꽤나 골치가 아프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 걸린 챔스 티켓을 현재 시점의 순위로 배분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만일 현재 성적이 아닌 UEFA 개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첼시하고 레스터시티가 울게 되고요. 맨유하고 아스날이 급박끗하게 됩니다. 이탈리아도 유벤투스 라치오는 변함이 없는데 인테르밀란하고 아탈란타가 탈락을 하고 로마하고 나폴리가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순위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리그 순위는 리버풀, 맨시티, 레스터, 첼시 이렇게 이제 4강이잖아요. 근데 최근 5시즌 UEFA 개수를 적용을 하면 맨시티가 1위, 리버풀이 2위, 맨유가 3위, 아스날이 4위가 됩니다. 첼시하고 레스터시티는 순위가 낮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관심 역시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이죠. 지금 상태로 토트넘은 그 어떤 걸 기준으로 해도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 못 나갑니다. 리그 순위는 이제 9위고요. UEFA 개수를 적용을 해도 잉글랜드에서 5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탑4에 진입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토트넘은 무조건 리그가 재개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남은 일정을 많이 치러서 스스로 승리를 많이 해가지고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니라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티켓은 남의 떡이 되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참
갑갑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다시 UEFA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UEFA는 만일 중단된 시즌이 재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 시즌 이미 치른 시합들을 취소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결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올 시즌 성적만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 티켓 배분하겠다고 좀 밝힌 것이니까요. 어쨌든 빅리그들은 중계권료 위약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관중이어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리그 일정을 다 소화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 이강인 선수가 속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죠. 더 그럴 거예요. 예, 지금은 절대 지금 챔피언스 리그 못 나가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리그가 재개되길 바라고 있는 거죠. 남은 일정을 다 끝내는 게 우선 과제라고는 합니다만 UEFA도 결국에는 이대로 리그가 중단될 가능성을 열어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각 리그의 최종적인 순위 결정권을 준 거니까요. 각국 리그도 들도 이제 그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벨기에가 유럽 1부 리그로는 처음으로 시즌 종료를 선언했죠. 아직까지 이게 그 최종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미 중단 시점에 압도적인 승점 차로 1위를 달리던 클럽 브리에를 우승팀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최종 확정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이제 UEFA에서 그때 시점에서 이제 시즌을 정상적으로 마치려는 의지 없이 별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조기 종료로 서둘렀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그 리그에서는 박탈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사이도 시간이 좀 흘렀고 이번 회의 결과를 보면 또 상황이 바뀔 것 같습니다. 때마침 이웃나라인 네덜란드 리그 역시도 지금 시즌 취소를 거의 기정사실화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덜란드는 정부 차원에서 9월 1일까지 그 어떤 스포츠 활동도 지금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좀 달라진 리그들도 있어요. 이탈리아 세리에아는 8월 2일까지 시즌을 끝내겠다고 했고요. 독일 분데스리가는 고위급 임원의 입을 빌어서 5월 9일에는 경기를 재개할 수 있을 것 같다. 진짜로? 5월 9일에는 경기를 재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나라 전체가 10월까지 군중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뭐 정말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잔여 시즌 전체를 무관중으로 치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UEFA는 2021년으로 연기된 유럽선수권대회 공식 명칭을 기존대로 유로 2020으로 고수하는 걸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이 대회가 1960년에 시작이 됐으니까요. 이제 6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로 유로 2020을 이제 열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분산 개최도 하잖아요. 그 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2020의 숫자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2021년에 열리는 유로 2020? 좀 뭐 이상할 수 있는데요. UEFA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좀 명분을 좀 됐는데 저는 이게 좀 멋있더라고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회 명칭을 바꾸지 않고 유로 2020으로 유지하는 건 축구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비범한 상황에 얼마나 똘똘 뭉쳐 대응했는지를 되새기는데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수많은 유로 2020 물품들이 폐기되어서 지구를 오염시키는 걸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 저만의 생각인가요? 이게 굉장히 좀 공공의 어떤 선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또 이 축구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인류가 좀 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지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면을 끝내기 직전인 K리그처럼 유럽 축구 역시 다시 그라운드를 누빌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오늘 전해드렸는데요.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다 보면 우리 모두 다시 축구에 열광하는 그날이 다가오겠죠? 지금까지 폴리티비 서영욱이었습니다. 구독 언제나처럼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